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어난 달로 보는 운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월주는 일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 사주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달별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과 운세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면이 고요하면서도 강인합니다. 혼자서도 무엇이든지 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주변을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다채로운 삶을 영위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개척하기도 하는데요. 내면의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성숙해지고 강인함을 얻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아주 빠르게 적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곳에 여행을 하거나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풍부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이 말년에 큰 재물을 얻습니다. 다만 권위적인 태도로 가족 간의 사이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마치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기다리는 꽃처럼 강인한 생명력과 리더십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창의적이고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도 합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 도전과 성취로 가득 차 있어요. 타고난 리더십과 조직력을 발휘하여 팀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으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중요시하며 또 진실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신중함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집이 주변 사람들과의 이 갈등을 빚을 수 있으므로 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2월생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강인한 이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3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마치 시작을 알리는 새꽃처럼 밝고 희망찬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예를 중요시하며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요. 그들의 삶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여유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공직이나 대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큰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는데요. 또한 장수할 운명으로 인생의 다양한 순간을 즐기면서 한 발자국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2월생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지나친 자부심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으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또 신중함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들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요. 음악이나 미술, 예술 분야에서 아주 부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3월생에 태어난 사람은 마치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새싹처럼 밝고 희망찬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예를 중요시하며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여유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공직이나 대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는데요. 또한 장수할 운명으로 인생의 다양한 순간을 즐기며 한 발자국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나친 자부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함을 기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3월생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지혜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마치 봄의 따뜻한 햇살처럼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몰고 와서 전파를 합니다. 이분들은 이 자신감이 넘치고 언제나 이 밝은 미소로 아주 사람들을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또한 이성적인 판단력과 아주 냉철한 면모를 지니고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금전운이 좋은 분들이 많은데요. 재물운이 항상 잘 따라주지만 사치나 허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절제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 말년에 뜻밖의 행운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리더십과 조직력을 발휘하여 팀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뭐 장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실한 친구를 사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롭지 않거든요. 주의할 점은 지나친 사교성으로 인해서 중요한 일을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을 소홀히 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5월에 태어난 사람, 봄의 신기로운 바람처럼 예측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분들은 뛰어난 공감 능력과 빠른 두뇌 회전으로 숫자와 논리를 다루는 일에 탁월하며 또 강한 자존심 때문에 직장에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지만 초년에 어려운 고비를 겪어도 잘 극복을 하면서 중년부터 안정된 삶을 누립니다. 말년에는 부귀와 명예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며 이 돌발적인 행운을 자주 만나며 신비로운 사건들이 그들의 인생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존심, 사실 자존심 빼면 시체라고도 해요. 이 자존심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함이 필요하겠죠. 또 이분들은 종종 예지몽을 잘 꾸더라고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꿈에서 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여름에 활기찬 태양처럼 아주 밝고 사교성도 뛰어납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웃게 돼요. 이 주변 사람들과 쉽게 잘 어울리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들은 뛰어난 두뇌와 강한 추진력으로 사회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으며 사교성이 좋아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주의로 인해서 중요한 결정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강면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중년 이후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끈기와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긍정적인 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7월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여름의 푸른 바다처럼 깊고 넓은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타고난 인내심과 책임감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 뛰어난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예술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요. 특히 음악이나 미술, 문학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감정이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7월생들은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고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 부인의 사랑은 못 받더라고요. 왜? 아우, 우리 신랑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좋은 사람이고 엄청 잘하는데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에요. 집에서는 잘 안 한대. 밖에 나가면 엄청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잘 안 도와준대. 그래서 빵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분들은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이 배려심이 많아.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분들도 지나치게 감정에 시달려서 이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을 소홀히 하면은 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8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름의 따뜻한 햇살처럼 이 밝고 활기찬 긍정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강한 리더십도 있고 또 조직력을 발휘하여서 팀을 잘 이끌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타고난 낙관주의자예요. 그래서 자신감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또 이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매우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실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역시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기회를 쉽게 놓쳐버리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함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8월생들은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매력과 강인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닮아 지혜롭고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이들은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또 그들의
삶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러한 여유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직이나 대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자신의 능력 발휘와 또 큰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는데요. 또한 이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인생을 즐기며 한 발자국 뒤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나친 자신감,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갈등을 빚기도 하고요. 너무 지나친 친절함 때문에 이 다툼이 오히려 일어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들하고가 아니라 이 가족 배우자하고, 그래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또 가족들과의 어떤 결속력을 다지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함을 기르는 것이 항상 필요하고요. 특히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예술이면 예술, 또 이 경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월생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지혜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10월, 이 10월에 태어난 사람은 이 가을의 낭만적인과 풍요로움을 닮아 이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고 또 풍부한 아주 상상력을 지니고 있어요. 혹자는 10월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또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새로운 것에 이 호기심이 많아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아주 그 세계가 아주 독특한 그런 길을 개척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특히 이 음악이나 미술, 문학, 예술 이런 분야에서 정말로 그 성과를 많이 좋은 성과를 많이 내립니다. 그러나 뭐 이러한 장점만 가지고 있겠어요? 지나친 이상주의로 인해서 현실과 괴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중요시하며 진실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지나친 감정이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절대 필요하고요.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려서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고요. 건강을 소홀히 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1월에 태어난 사람은 겨울의 차가운 바람처럼 상당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타고난 분석력과 통찰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중요한 순간에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강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나 지나친 완벽주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신뢰성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더라고요. 그러나 지나친 감정이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며 또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분들인데요. 건강도 잘 챙겨야 돼요. 9월에 태어난 사람들 한번 볼까요? 겨울에 따뜻한 햇살처럼 온화하고 친절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타고난 친화력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뛰어난 직관력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주의로 인해서 중요한 결정을 잘 못 내릴 수가 있고요. 또 대충대충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간 경영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 건강에 대해서는 주로 12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성들 역시 이제 그 차가운 계절에 태어나서 여성 질환이 많고 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신장, 방광 이런 쪽이 조금 약해지더라고요. 예. 오늘 그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이렇게 양력으로 계산을 해서 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